끓여 먹고 싶어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면서 칼국수를 끓여서 먹으려고 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겠죠?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끓여 먹는 라면? 라면 하나 끓일 수 있는 포통기인가 봐요. 그래서 여기 한번 칼국수를 끓여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한번 제가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이렇게 해볼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오늘 제가 먹을 거는 멸치 칼국수입니다. 멸치 칼국수고 한번 이제 물을 부어볼게요. 아, 이거 굉장히 궁금해요, 여러분. 이거는 맞아요. 케이스 바꿨어요, 여러분. 이거를 우선은 씻고 왔고 우선 물을 넣어서 데필게요. 물을 넣어서 550. 근데 이게 500이니까 이렇게 불이 켜는 게 있어요. 우선은 여러분 그거 아시죠? 라면은 우선 조금 물을 적게 넣어야 됩니다. 그쵸, 그쵸. 아, 창민이 케이스 몇 개냐고요? 아직 하나, 둘, 셋, 5개밖에 안 돼요, 여러분. 생각보다 이거는 원래 예전에 사놓은 거였어요. 지금 낀 케이스는 예전에 사놓은 거였는데 다른 케이스를 좀 요즘에는 좀 케이스를 예전보다 오래 끼는 편이에요. 오래 끼는 편이라 조금 딴 것들을 오래 끼다가 이 친구를 조금 뒷전에 놔주고 그 다음에 이번에 그냥 껴봤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쵸? 너무 귀엽다. 선글라스를 쓴 곰돌인가봐요. 근데 이거 신기하네요. 여러분들 물이 우리가 끓고 있어요. 저는 근데 물이 끓기 전에 숯불을 먼저 넣어요. 왜냐면 저는 조금 국물이 우려난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우선 저는 물이 완전 끓기 전에 숯불을 먼저 넣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거 처음 먹어봐요. 이거 숙소 여러분 소리 들리죠? 끓고 있어요. 이거 숙소에서 에릭이 뭐 이걸 그때 저희 4주년 네이버 브이 그거 했을 때 네이버 나우 했을 때 그때 에릭이 그 주셔갖고 하나 거기 네이버 나우에서 이걸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냄새가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한번 먹어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이거 여러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원래 저희가 끓여 먹으려고 냄비가 없어갖고 냄비를 사야겠다 지금 저희 회사 분들이 냄비를 하나 사야겠다 그래서 했는데 지하에 원래 저희가 냄비가 있었는데 그 쓰던 걸 이제 버렸었어요. 버렸다가 이제 냄비를 사야겠다 이러고 회사 분이 내려왔는데 이게 있었던 걸 모두가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막 보다가 이걸 찾으셔갖고 휘야 됐다 그래서 완전 완벽하게 이렇게 모두가 간편하게 끓여 먹을 수 있는 친구를 찾았죠. 그래서 다행히
이렇게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편안하게. 근데 제가 한번 이거를 한번 써보고 여러분들한테 후기를 알려드릴게요. 지금 저도 처음 써보는데 근데 지금 두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벌써 좋은 것 같아 나는. 냄새 너무 좋은데? 그리고 또 칼국수 하면은 또 김치죠 여러분. 김치하고 이건 제가 원하진 않았던 건데 사다 주셨어요. 핵 매운 김치래요. 하늘초록 불타는 매운맛 제대로 살린 김치라고 하는데 이건 제가 궁금하긴 한데 좀 이따가 한번 보고 하나 정도만 먹어볼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제가 좀 이따가 한 입만 먹어볼게요. 너무 매울 것 같아서 사실 안 먹고 싶은데 그래도 사다 주셨으니까 한번 먹어볼게요. 드셔보신 분도 있네. 그거 짜다 문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조금 짜게 끓이고 그 다음에 너무 짜면 물을 넣는 그런 라면을 끓이는 그게 저만의 그게 있습니다. 안경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저녁이니 야식이니 제가 오늘 한 아침 8시쯤 김밥 한 줄을 먹고 아침 8시쯤 김밥 한 줄을 먹고 한 점심쯤에 도넛을 한 반 개 정도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입맛이 별로 없어서 피자를 시켜주셔서 피자 그 꼭다리 있잖아요. 치즈 크루스트 있는 거. 그 칼이 있었고 거기만 이렇게 베어서 꼭다리만 먹었어요. 그러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그래서 너무 배고파서 물이 끓어요 여러분. 굉장히 신기하네요 이 친구. 이제 한번 넣어볼게요. 이거 기계 너무 좋다. 집에서 라면 먹을 때 설거지도 너무 쉬울 것 같아. 저는 이렇게 닫아놓고 끝이에요 여러분. 너무 편리할 것 같지 않아요? 시력 안 좋아졌냐고요? 맞아요. 건강검진 받고 왔는데 시력이 또 떨어졌더라고요. 어쩔 수 없죠. 근데 그래도 아직 시력 그 도수 있는 안경은 쓰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너무 편해요. 진짜 제가 저도 처음 쓰는 건데 생각할수록 진짜 편한 것 같아요. 연기 보이시죠 여러분? 연기 나는 거 지금. 저는 쓰레기를 한쪽으로 모아놓고 따뜻해. 가나 잘 지냈어? 맞아요 가나 잘 지냈어요. 가나가 양컷을 했어요. 제가 양컷을 너무너무 보고 싶다고 가나 한번 해달라고 한 그렇게 얘기한 지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년 됐나? 아무튼 그렇게 좀 오래됐었어요. 근데 모든 이제 엄마 아빠 누나가 털이 좀 더 길러야 되고 여름엔 너무 덥고 그럼 1년 정도 됐겠네. 더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다들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또 이제 드디어 내 차례다. 겨울이고 가나가 털도 많이 길었고 이번에 양컷 하면 어떠냐. 양컷을 꼭 해야다. 너무 귀여울 거다. 그래서 누나가
알겠다. 근데 아빠는 안 될 것 같다. 걱정이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아니다. 귀여울 거다. 분명 귀여울 거다. 그랬는데 오케이 그거 한번 해보자 아빠가 이러셔서 했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들 너무 귀엽다고 진작 할걸 그랬다고 그랬죠 뭐. 오빠 저 07이에요 굉장히 어리시군요. 밥 많이 드세요. 그래야지 키가 쑥쑥 자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번 오! 아 면이 안 익었네. 아이고 아, 불을 좀 줄여야겠다. 이게 불이 2단까지 있어요. 1단 2단 근데 이거 정말 팔팔 끓네. 아우 뜨거워라. 우와 너무 너무 이거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은데. 그쵸 여러분. 연기 대상 축하 무대 비하인드 보셨어요 여러분. 이게 같은 시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저희 왔다 갔다 하느라 너무 힘들었잖아요. 무대하고 또 아무튼 어땠냐면 너무너무 거기 앞에 있는 스태프분들도 엄청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같이 했던 배우분들도 너무 이제 이렇게 실제로는 처음 보니까 너무 어색하고 부끄러웠지만 되게 나를 다 화이팅! 이러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훈님? 그 제가 동백꽃 필 무렵 그걸 진짜 너무 재밌고 너무 잘 봤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 애기가 그 친구가 강훈 친구가 그래서 이제 실제로 봤잖아요. 근데 너무 더 귀여운 거예요 실제로 봤는데. 근데 강훈 친구도 청주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청주잖아요. 그래서 너무 귀여워갖고 말을 걸고 싶었는데 저도 너무 낯을 많이 가리고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이러고 왔습니다. 근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익었나? 아이고 아이고 오 그래도 익은 것 같은데요? 아, 너무 한번 제 불에 끄고 우선 감사합니다. 여러분 갖다 주셨어요. 여기다 먹어요.
비하인드도 사실 참 웃기죠? 이 칼국수가. 어, 너무 좋다. 딱이다. 딱이에요, 지금. 맛있겠죠, 여러분? 네, 이 칼국수 영상이 자,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가끔씩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그래도 한 번씩 클릭해서 보거든요. 저때 내가 또 어떻게 했었나 계속 봐요. 유튜브에 뜨면은. 진짜 왜 그랬는지 몰라요. 나는 분명 칼군무라고 읽었는데 눈으로 읽었어요. 칼군무라고. 아, 머리가 정리가 안 되네요, 여러분. 아무튼 칼군무라고 분명 눈으로 읽었는데 제가 전날에 배달 어플을 보면 음식을 시키기 전에 배달 어플을 보면서 근데 칼국수가 있었어요. 그 전날에. 그래가지고 그게 아직도 남아있던 건가 모르겠는데 분명 눈으로 칼국무라고 생각하고 읽었는데 칼국수라고 제가 너무 처음에 제가 인식을 못한 게 너무 웃겨요. 그냥 왜 인식을 못했을까? 그리고 다 얘기하고 멤버들이 하자마자 바로 인식했다는 그것도 너무 웃기네요. 이거 맛있는데? 왜냐면 에릭이 이거 진짜 맛있다고 했거든요. 아니 진짜 다시 그 영상 보면은 제가 죄송하다고 들어갔잖아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앞에 오랜만에 거의 2년이죠? 2년 만에 도윤들 이제 와서 같이 보고 있는데 도윤들 앞에서 그렇게 해보니까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진짜 백스테이지 들어갈까 하고 열심히 들어가다가 또 그럼 안 되지 나는 MC니까 이러고 열심히 또 나와서 했죠. 웃었죠. 아우 흐 너무 커요 노래? 너무 맛있는데? 에릭이 그때 맛있다고 한 이유가 있었네. 아 어떤 분이 지창민 올해 반우십이래요 이렇게 놀리시는데 맞습니다. 어떡해요 반우십인데 받아들여야지 이제 뭐 슬퍼한다고 나이가 젊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쵸? 받아들여야죠. 호랑이 비하인드요? 호랑이 비하인드. 우선은 되게 연습할 때 되게 다 프로페셔널하고 정확히 맞출 거 정확히 다 맞추고 되게 재밌게 연습했던 것 같아요. 딱 저희가 두 번 다 시간이 스케줄이 안 돼서 두 번 만나서 맞췄는데 너무 다들 잘하시고 의견도 내면서 다들 욕심이 있어갖고 이렇게 연습하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무대할 때도 너무 재밌었고 근데 너무 연습 시간이 짧고 그래갖고 제가 그 직캠을 봤단 말이에요. 제 개인 직캠을. 근데 너무 아쉽더라고요. 좀만 더 연습하고 그랬으면 더 잘했을 텐데.
저 또 올해 호랑이 해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한 번 더 호랑이 교훈을 받아 열심히 한 번 해보겠습니다. 맞아요. 주현이는 소랑이긴 한데 그래도 어떡해요. 내 친구인데 그거 나랑 동갑인데 어떡해. 그래도 호랑이라 껴줘야죠. 우리 소랑이 낯을 많이 가리잖아요. 그래서 그랬어요. 낯을 너무 많이 가려서. 이거는 언제 고쳐질까요? 이 낯을 많이 가리는. 하긴 고쳐질 리가 없죠. 아기 때부터 그랬는데, 그쵸? 그래도 저 굉장히 많이 나아진 편인데. 진짜 잘 안 보여. 포장마차 비하인드 듣고 싶어요 여러분? 포장마차 비하인드 듣고 싶어? 제발? 제발 해줘? 너무너무 별로 비하인드가 없는데 여러분? 말의 비하인드가 뭐가 있을까? 우선은 진짜 멤버들하고 이렇게 다 같이 외식을 하는 게 너무 오랜만이어서 우선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고, 왜냐면 예전에는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우리끼리 벌금을 모아서 다 같이 외식으로 먹자, 밖에서 맛있는 거 사 먹자 우리끼리 이렇게 해서 밖에서 막 외식하고 이랬는데, 그 뒤로는 외식을 못 해갖고 그래서 오랜만에 너무 밖에 식당에서 다 같이 모인 게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모습을 더비분들한테 보여줘도 되나 이런 걱정이 있었지만, 그래도 더비분들이 이런 이 모습도 좋아해 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열심히 또 속마음도 멤버들끼리 얘기하고 그랬죠.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별로 비하인드가 없어요 여러분. 거기서 본 게 끝이에요, 여러분.
뭐 하면 벌금이냐고요? 저희 그거 지각하면 픽업 시간에서 지각한 벌금. 픽업 시간에 지각하면은 벌금이에요. 호랑이 주연이랑 따로 연습했냐고? 그쵸. 처음에 배우는 거는 처음에 안무 이제 안무를 알고 만나야 되니까 그래야지 다들 이제 바쁜 스케줄에서 만나서 정확히 딱 할 수 있게 해와야지. 그렇기 때문에 주연이랑 연습하고 갔죠. 안무하고 왜냐면 동선은 아직 몰라갖고 정확하게 어느 정도 예상만 하고 안무 따고 배우고 그러고 갔죠. 나 진짜 눈이 잘 안 보여. 지각비 얼마냐고요? 우선 픽업 시간은 만 원? 그 뒤에 다른 거는 또 많은데 그거는 얘기해 주지 않을 거야. 우선은 픽업 시간을 지각하면은 만 원? 왜냐면 조금 세야지 이게 확실히 좀 세야지 이게 이제 지각을 안 해야 된다는 그게 더 있어요. 해지고 싶다고 하시군요. 얼마 전 좋습니다. 저는 네. 부끄럽네요. 이런 굉장히 부끄러워요. 여러분. 한입만 플리즈. 아까 한입만 플리즈를 한 몇 번 본 것 같아요. 드려요? 근데 조금 풀었는데 괜찮아? 풀었으니까 내가 먹을게. 행미형 김치 먹어보라고? 나 좀만 이거 더 즐기면 안 돼? 나 이거 좀만 더 즐기고 매운 거 먹으면 안 돼요? 왜 면이 안 줄지? 지각비 누가 많이 냈냐고요? 예전에는 요즘엔 조금 다시 없어졌어요, 그 지각비가. 근데 예전에는 영훈이 형이 많이 냈어요. 너의 술 좀만 줄여줘. 아, 안 줄인 이유가
나 한 입 먹고 100마디에 전주는 거였어? 아 그런 거예요? 한 입 먹고 50마디만 해야겠다. 그러니까 누가 밑에서 면을 계속 올려주나? 어 그래도 거의 다 줄었다. 안돼. 지창민 주령 제발. 그럼 내가 이번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 뒤에는 이제 말씀 안 드릴게요. 사실 컨디션마다 다르고 별로 못 마셔요 저는. 끝! 어 벌써 배부른데? 그러면 안 되나? 먹어! 먹어야지! 그치? 이건 다 먹어. 정신 차려.
여러분 거의 끝나가요. 쭈스 미션 성공입니다. 끝나가. 그러면 끝나가니까 그래도 사다주신 정성을 봐서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먹어볼게요. 궁금하긴 하니까 먹어볼게요. 어떡해. 못 먹을 것 같아. 먹어볼게요. 여러분, 손 좀 닦고 올게요. 노래 듣고 있어. 나 빨리 손 닦고 올게요. 김치를 한 입만 먹어보겠습니다. 한 입. 생각보다 괜찮네. 여러분 저 생각보다 매운 거 잘 먹어요. 한번 보세요. 괜찮은데 생각보다? 생각보다 괜찮네. 제가 한 입만 더 먹어볼게요. 괜찮네. 안 매운데요? 하나도 안 매워. 하나도 안 매워. 안 매워. 하나도 안 매워. 누구세요? 갑자기 누구시죠? 하나도 안 매워. 나 갑자기 판다 안경 벗은 느낌이요. 그쵸? 아니 하나도 안 매워요 여러분. 나 다시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어. 처음에 취해져요? 칼국수! 근데 난 진짜 맛있었어요, 칼국수. 칼국수 진짜 오랜만에 먹었는데. 칼국수 너무 맛있다. 호랑이 치킨이 뭐예요? 진짜 호랑이 치킨이 있는 건가? 예쁜 나이 25살도 듣자고요? 네! 이거 다음으로 한번 제가 해놓을게요. 예쁜 나이 25살. 나도 이제 25살이라니. 너 다음 디저트도 있니? 없어요. 나 배부른데. 폰케이스 어디 거냐고? 나도 몰라요, 여러분. 그냥 지나다니다가 오 예쁘네? 귀엽네? 이러고 좀 보다가 어? 살까? 이렇게 해서 사는 거지 어디 건지 잘 몰라요. 폰케이스 사랑 한 번 더 해줘? 알겠어. 가봐. 이거야. 어, 보인다. 댓글 보이지? 선글라스 끈, 곰. 그리고 이거는 내가 따로 또 너무 편해서 샀어요. 그래서 저는 좋은 거 있으면 주변 이제 멤버들하고 스태프분들한테 어, 이거 너무 좋다고 사라고. 이렇게 추천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뺄 수도 있어요. 뺄 수도 있고 이 뒤에 이것도 따로 같이 파는 건데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케이스나 낄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 케이스나 낄 수 있어요.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것도 너무 편하고 손목에 껴서 이렇게 하는 것도 편하고 그거 누워서 흔들 때 많잖아요. 누워서 휴대폰 하다가 오! 이렇게 해서 얼굴에 안 떨어지고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미어캣이야? 아니야, 곰이에요 이거 여러분. 아니야, 곰이에요 이거. 멤버들은 안 사더라고. 나랑 이런 거 잘 안 맞아. 케이스를 좋아하는 멤버가 없어요. 왜지? 이해하지 못해. 배경은 뭐냐고? 스파이더맨! 나 스파이더맨 봤어요, 여러분. 어, 너무 재밌던데요? 저 사실 스파이더맨 시리즈를 저는 어벤져스만 봤고 스파이더맨 시리즈를 잘 안 봤어요. 그래서 그냥 모르는 상태로 톰 홀랜드가 전 좋아, 톰 홀랜드 좋아해서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어, 맞아요. 너무 슬펐고 MJ도 너무 좋아요. 이거 봐. 나 이때 기억나. 막 이런 거 아니었나? 이런 거였어. 그치, 여러분? 이 노래 알죠, 여러분? 이 노래 어떻게 몰라?
애기들은 모르겠다. 그치? 나 다 먹었어. 나 25살이래. 아직도 믿기지 않아. 근데 제가 17살 1월에 들어왔으니까 중학교 졸업 전에 들어왔단 말이야, 회사에. 중학교 때 이제 이 회사에 들어와서 지금 거의 8년이 됐어요. 신기하죠? 벌써 8년 동안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신기해요. 신기하지? 그쵸?
로엔에 이제 있었던 그 로엔에서 이렇게 콜라보 다리가 또 있어서 거기로 가서 이게 크래커로 되고 이제 크래커에서 아이스티로 됐다는 그런 겁니다. 사실 크게 뭐 없어요, 여러분. 맞아요. 그냥 이름이 뭐 바뀐 거랑 비슷하죠, 여러분. 첫 키 어딨냐고요? 제 방 눈앞에 있어요. 뒤에 V앱 있냐고 모르겠어요. 아마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마지막일 것 같아요. 요즘 읽는 책 있어? 나 하나 있는데. 나 저 아직 다 읽은 거 아닌데 그게 한 세 편으로 나눠져 있어요, 한 책에. 아 그거 더비분이 선물해 주셔서 하나 보고 있는데 그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나중에 내가 알려드릴게요. 알려줄 수 있는 책이면 한번 물어보고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아무튼 읽다가 포기했어요, 여러분. 근데 내가 최근에 봤던 책 중에 재밌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책 이름 못 알려드릴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스걸파 봤죠? 아니 다들 왜 이렇게 춤을 잘 추세요? 너무 멋있으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멋있고. 어떡하면 나도 그렇게 춤을 추죠? 보면서 항상 그런 생각해요. 어떻게 저렇게 춤을 추시지? 어떻게 하면 저렇게 춤을 추지? 난 어떡하지? 이런 느낌. 감사합니다. 좀 열심히 찾게요, 여러분. 고마워요, 더비. V에 끝나면 뭐 할 거냐고요? 우선은 오늘 너무 잠을 많이 못 자서 가서 잠을 좀 자려고요. 스걸파 다는 못 봤고 그냥 유튜브에 뜨는 것들만 봤어요. 창민아 오징어 보여줄게. 오징어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보여주시죠? 나 너무 궁금한데?
그 이름도 내가 못 봤어. 그 오징어 보여주신다고 하는데 어디 갔었지? 이 노래 뭐냐고요? 시간의 바깥, 아이유 선배님 노래입니다. 뭐야, 오징어 보여준다며. 눈 내리네. 오징어 안 보여줘요? 솔로 지옥은 뭐예요? 이제 오징어 됐어, 창민아. 어? 뭔 말이지? 오징어 이모티콘 보여준다는 거였어? 기대했잖아. 창민아 내일 나 유치원 졸업해? 근데 왜? 어떻게 창민이라 부를 수 있지? 필터 예쁘죠 여러분? 오징어 댓글이 오징어 오징어 멈춰! 응 멈췄다 필터 또 한 번. 어떤 분이 창민아 금발 해주려고. 안 돼요. 지금은 못하지만 다음에 꼭 한번 해볼게요. 지금은 못해요. 제가 좀 더 소중히 아껴둘게요. 너무 많이 했어갖고. 근데 나 머리카락 없어지면 어떡해. 좀만 기다려줘요. 내가 계속 열심히 관리하고 있으니까. 또 다양한 색깔 하려면 또 이렇게 잠깐 쉴 때도 있어야지 머리가. 그쵸? 좀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제가 또 다양한 컬러를 한번 돌아볼게요. 근데 아직은 아니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나 이런 거 좋아. 파마부터 해줘. 나도 파마 하고 싶은데 제가 계속 물어봐요. 예전에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아직 탈색모가 남아있어갖고 그 탈색 안 했던 부분은 펌이 들어가도 탈색했던 부분은 펌이 안 들어가고 뭐 녹을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펌 웨이브가 들어가있으면 탈색 쪽은 그냥 일자로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탈색은 조금 펌은 제가 계속 하고 싶다고 하는데 이 탈색했던 머리 때문에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웨이브를 준답니다. 쌤한테 부탁해서. 호랑이 무대 어땠냐고요? 너무 재밌었고 무대할 때도 너무 재밌었고 진짜 다들 너무 아까 말씀드리긴 했지만 너무 다 잘해주셨고 뭐 너무 열심히 해주셔갖고 그냥 저도 하면서 되게 책임감 갖고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아이유 선배님의 무릎 여러분 아시죠?
이 노래 너무 좋죠. 그렇죠, 맞아. 나 이 노래 진짜 좋아요. 어, 이걸로 내가 그거 해줄게 여러분. 뭐였지? 내 컷. 인생 내 컷, 맞아. 갑자기 내 컷밖에 기억이 안 나서 뭐였지? 이랬는데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25살이니까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캡처 인생 내 거 맞죠? 캡처 잘하고 있죠 여러분? 이제 세 번째 장이에요. 세 번째 컷. 지금 후드티를 쓰고 세 번째 컷은 이렇게 하나 둘 셋 할게요. 하나 둘 셋. 그 네 번째. 어때? 어땠어요, 여러분? 괜찮았어요? 굿. 호랑이 포즈 해달라고? 그럼 포너스는 뭐야? 포너스로 호랑이 포즈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모자 쓰고 해야겠다. 모자 쓰고, 하. 이거 호랑이 포즈 맞아? 이쪽에 그러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노래 호랑이를 잠깐. 여러분 방금은 방금은 뭐라고 해야 되지? 축하 공연이었습니다. 이 인생 내 컷을 하고 포너스 사진 하나 찍고 거기에 다른 축하 무대. 근데 호랑이 춤 진짜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비하인드로 이거 하나 있다. 저희 그 호랑이 지금 할 때 저희끼리 저희 이제 호랑이 같이 연습했던 분들이랑 진짜 한 번 추면은 너무 힘들어서 다들 거의 너무 힘들어했었어요. 그래서 산업도 막 진짜 몇 번 했는데 다들 너무 힘들어갖고 그랬는데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너무 재밌었어요. 어때요 여러분? 인생 내 거 괜찮았어요? 매버릭보다 힘들어요. 매버릭도 힘든데 호랑이도 진짜 힘들어요. 왜냐면 그 호랑이가 동선 이동이 진짜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호랑이는 동선 이동이 많아서 힘들었고 매버릭은 춤 안무가 너무 빡세서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신기하게 화면에서 보면 그렇게 안 빡세 보여요. 매버릭도 그렇고 호랑이도 그렇고. 그럼 나 대체 얼마나 더 세게 해야 돼? 그 어떻게 해야지 화면에서 그게 보이지? 저는 항상 이 고민에 빠져요. 내가 여기서 더 세게 하면은 내 몸이 괜찮을까? 근데 화면 안 보여. 그게 너무 싫어. 그래서 항상 저한테 숙제입니다 이거는. 빡세 보여요 여러분? 그럼 다행이다. 근데 제가 봤을 때 항상 뭔가 아쉬워요 계속. 입술 텄냐고요? 계속 틀려고 해서 계속 립밤 바르고 이러고 있어요. 완전 무너질 것 같아 창민아 조심해. 맞아요 지금 조심해야죠.
후드 먼저 써줘요. 여러분 그 KT 슬럽도 봤어요? 너무 다 멋있지 않아요 멤버들? 모르겠다. 안무도 너무 잘 나왔고 그 연습 영상도 올라와서 너무 아니 다들 너무 멋있게 준비해왔고 댄서분들도 너무 멋있었고 멤버들도 너무 멋있었고 다들 너무 잘하던데요. 아, 아주 같은 그룹의 멤버로서 아주 뿌듯했답니다. 여러분 저희분들도 어떠시 뿌듯하셨나요? 총각 필터 빼줘요? 알겠습니다. 다른 필터로 바꿔드릴게요. 이건 어때요? 안경 써줘요? 알겠어요. 노래 꺼주면 안 돼요? 나 노래 좋아하는데 그럼 내가 소리를 꺼주고 저 이제 슬슬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노래만 딱 듣고 랩을 할게요. 어떤 노래 듣지? 어떤 노래 듣지? 오늘 하루를 수고했다라는 저희 분들한테 들려드릴 수 있는 노래. 저희 분들 내 하루를 수고했다고. 아 어떤 노래가 있지? 어떤 노래 있을까? 뉴서클? 나 뉴서클 뉴서클 그럼 뉴서클로 할까요 여러분? 또 뉴의 24살이었던 뉴 친구의 노래를 나 있나? 있었는데 잠시만요 여기 있다. 잠시만요 나 아이디 없어졌나? 가사도 진짜 너무 와닿죠. 가사도 너무 많이 와닿고 이런 걸
하기로 했잖아.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2년 이제 막 시작했는데 이제 막 시작했는데 사실 그냥 올해는 모두가 안 아프고 뭐 항상 바라는 거지만 모두가 안 아프고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고 지금 제가 하는 직업 그냥 더블들하고 같이 계속 보내고 싶어요. 온라인으로 보다는 오프라인으로 올해는 계속 보고 싶고 다시 뭔가 잃을까봐 다시 그 순간이 없어질까봐 너무 걱정되고 무섭고 그렇지만 올해는 제가 그러지 않았으면 너무 좋겠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똑같겠죠? 똑같은 마음이겠죠? 그래서 2022년에는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한 번 사는 인생. 죄송해요. 약간 저 김치를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한 번 사는 인생 여러분 재밌게 삽시다. 행복하게 살고 알겠죠? 제 좌우명이 바뀌었어요. 여기서 이제 TMI입니다. TMI인데 제 좌우명이 바뀌었어요. 제 좌우명이 원래 미래를 생각해. 그래서 저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진짜 열심히 굉장히 제 자신을 굉장히 책질을 많이 하면서 지내왔다가 갑자기 문득 한 번 사는 인생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뭘 해도 좀만 좀 더 재밌고 행복하게 하자 이런 마음이 엄청 커졌어요. 그래서 제 좌우명이 바뀌었습니다. 한번 사는 인생 행복하고 즐겁게 살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래야지 삶의 질이 더 높아지고 좀 더 뭘 할 때 자신감을 갖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뭘 할 때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2022년 저희 한번 재밌게 보내봅시다. 호랑이 해인 만큼 또 이제 한번 제대로 불태워보자고요. 아무튼 여러분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칼국수 끓여 먹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굉장히 또 새로운 모습이네요 저한테도. 아무튼 여러분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밤 되시고 얼른 주무시고 식사 못하신 분들 식사하시고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고 내일 하루도 파이팅하고 지냅시다. 여러분 잘 자요. 안녕. 다들 푹 자. 나간다.